지금 방탄소년단 지금 티저가 나왔거든요. 어머머, 어떡하면 좋아. 아우, 귀여워, 귀여워. 아, 너무 분위기 따뜻한 분위기야. 맛있어. 지금 댓글이 29만 개나 되는데요. 제가 뭐 그걸 다 보여드릴 순 없고, 제가 쓴 댓글은 MC 선아,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한국인, 방탄은 한국의 보물을 넘어 세계의 보물입니다. 너무 잘 썼는데 좋아요 3개밖에 못 받았어요. 자, 제가 29만 개를 다 읽어드릴 순 없고, 예, 일단 여기 제일 위에는 Those dislikes are just proof that even haters can't wait for the comeback. 네, 여기서 싫다고 말한 dislike이라고 누른 사람들도 결국엔 방탄의 컴백을 기다리는 거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서 싫어요를 또 눌렀겠죠. 자, 그리고 7,400개의 좋아요를 누른 게 My Director 전정국 Coming Through. 이거 요번에 그 Life Goes On을 예, 우리 정국군이 디렉터를 했다고 합니다. 감독을 했대요. 예, 이런 지금 댓글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This is the worst year. Army가 sorry not for us. Life goes on, dear. 예, 2020년 정말 최악의 해야. 아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아니, 나는 그렇지 않아. Life goes on, dear. 인생은 계속될 거니까. 그러니까 방탄이 있으니까 2020년이 최악의 해가 아니다. 우린 견딜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The group shot reminds me of Spring Day. Yeah, we crying. 예, 맞아요. 이거 진짜 저도 이거 공감하는데 지금 3.3만 좋아요를 받았는데요, 댓글. 진짜 이거 보고 있으면 약간 그 Spring Day, 봄날의 느낌이 나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곡이 될것 같아요. Life Goes On. 예,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굉장히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곡일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한테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때가 댓글 26만. 이 화면은 제가 아까 이제 여기 보시면 6시간 전, 제가 예, 6시간 전에 예, 앨런 머스크 그 댓글을 캡처를 해놓은 겁니다. 지금은 현재 29만인가 그럴걸요? 예, 6시간 전에 제가 딱 댓글을 달았는데 앨런 머스크 있죠? 테슬라 CEO. 예, 앨런 머스크 여기다 쓴 거예요? I became a fan of BTS only a few months ago, but I'm happy I did. The army is so positive and welcoming. 나 BTS 팬된지 지금 몇달 됐어. 난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 팬이 되기를. ARMY들이 정말 긍정적이고 너무나 나를 환영해줬어. 라고 지금 앨런 머스크가 썼어요. 여기 보이시죠? 앨런 머스크의 얼굴이요. 그리고 좋아요가 368. 댓글도 23개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앨런 머스크가 8분 이제 전에 올리고 바로 이렇게 댓글들이 막 올라왔는데, 제가 이것만 캡처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게 정말 앨런 머스크가 BTS 그 티저 아래다가 쓴거 맞는 거 같으세요? 아니, 저는 사실 의심도 안 하고 당연히 앨런 머스크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이거 그냥 제가 급하게 그냥 캡처만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찾으려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댓글이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앨런 머스크 그 아래 답글들이 거의 다 테슬라 정말 최고다 이런 내용이었고, 맞다는 전제하에 아미들 너무나 긍정적이고 그리고 나를 환영해주고 나몇달 전에 BTS 팬이 됐어 그러길 너무 잘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다면 앨런 머스크 진짜 멋지네요. 예, 맞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댓글이 29만이니까요. 찾을 수가 없네. 이렇게 제가 찾으면요, 없어요, 진짜.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댓글 29만 개를 제가 어떻게 읽겠어요. 그죠? 근데 정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진짜 한 10분 정도 이렇게 넘겨도 한국말이 없어요. 한국분들 다 어디 가신 거예요? 정말 저는 한글을 읽고 싶어요. 아, 세계에 이렇게 팬이 많은 건 좋은데 한글이 없으니까 좀 너무 섭섭해요. 너무 많아서 제가 못 찾는 거겠죠? 근데 앨런 머스크는 또 어디 간 거야? 제가 여러분한테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되는데 아마 그럴 것이다. 아까 분명히 앨런 머스크였거든요. 아, 설마 이름만 그런 건 아니겠죠? 아, 정말 근데 너무너무 계속해서 지금 댓글이 올라오니까 누굴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Repeat after me, life goes on. 네, 1.6만 좋아요를 받은. 나 따라해봐, life goes on. 인생은 계속된다.
팬데믹 상황에서 이렇게 힘든 상황을 life goes on. 결국 이런 인생도 계속되고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는 이런 긍정적인 네. 그런 내용이죠. 여기 life goes on 아래에 따라해봐 했더니 다들 life goes on 써놨네요, 진짜로. life goes on, life goes on. 이거 지난번에 그 유엔 연설에서도 방탄이 했던 얘기거든요. 지금 팬데믹으로 힘든 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죠. 지금 라이프 끝난 거 아니다. 계속 인생은 계속된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미래를 준비하고 단단한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라이프 거죠. 와,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우리 방탄입니다. 인생은 계속된다. 인생은 계속된다. 라이프 거죠. 이렇게 많은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방탄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네,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앨범, 새 앨범, 여러분도 꼭 사세요. 저도 살 거예요, 미국에서. 아, 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엔젤맘님 사실 거죠? 그렇죠? Life goes on.